준공 예정일을 석 달 앞둔 12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지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문제라며 공사를 아예 중단시킨 겁니다. 하도급 업체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원청과 하청 다툼 속에 결국 노동자 160여 명은 7개월 동안 임금 5억 4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관계기관 노동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조사를 나와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다시 출근할 수 있게끔. 건설 경기 부진에 이런 임금 체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제주 지역 임금 체불액은 222억 원. 150억 안팎을 유지했던 체불액이 1년 만에 75억이 늘며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도 2,400여 명에서 3,300여 명으로 1년 만에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체불임금 비중이 37%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건설 경기 침체 타격을 제주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제주도와 유관기관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설 명절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건설 현장 점검과 일시적 체불이 생긴 사업주에게는 융자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광곡공사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기성금과 성급금 등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지출을 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주 지역 건설 경기 전망이 올해도 여전히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체불임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체불액은 1,31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해 28%나 많습니다. 노동자 수로 따지면 21,451명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체불액이 276억 원으로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건설업만 보면 1년 사이 체불액이 38%나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계속 부진하고 공사비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상당수 건설업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탓입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현장 노동자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성이 책임 못 지니까 그 여파가 전문업체에 가는 거고 전문업체가 책임을 못 지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없는 상황들은 업체 하나만의 흔들림으로 해서 대구 전 지역의 업체들이 흔들린다는 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고. 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섭니다. 태형 건설이 시공 중인 10곳을 포함해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감독하고 상습적,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보다 하청업체 소속의 현장 근로자의 체불이 많고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고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뭐 대부사업 같은 관련 사업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을 코앞에 두고 태형 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공사 중단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임금 체불이 급증하는 등 건설 현장의 불안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태형 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의 한 주택 신축 공사장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는 100여 명. 그런데 11월분 임금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형건설의 위기설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3개월 동안 집에 돈을 10원도 못 갖다 줬어요. 돈은 하나도 안 주면서 자기네 일정에 맞춰서 공정 빨리 해야 된다. 노조가 추산한 미지급액은 2억 원가량. 일은 시켜놓고 돈을 주지 못하는 하청업체는 더 난처합니다. 하청업체들은 태형건설이 발급한 외상담보채권, 즉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받았는데 태형건설이 갑자기 어음 상환을 중단하면서 휴지가 될 판입니다. 태형에서 돈이 나와야 하니까 채권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채권을 누가 받아요? 전국에 태형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은 105곳. 하청업체가 떠안은 외상담보 채권만 4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체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 금액 30억 원이 넘는 전국 공사장 500여 곳과 익명으로 임금체불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혹시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좀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정진 씨가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희가 사법 처리. 태영건설은 이 같은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밀린 어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